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9일 김포 물류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물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 장관은 동남권 물류단지는 자동화, 기계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이러한 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쿠팡은 매출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류시설의 첨단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물류기업들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화되고 업종과 융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기업들이 제조업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비용 경쟁이 아닌 고부가 가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강 장관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영업용 번호판 문제나 인력 수급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등 업계 관계자들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